자, 이곳은 우리가 아까 구린굴 탐사했죠. 네. 구린굴에서 좀더 내려온 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면 이 모습 굉장히 뭐 특별하지 않나요? 아, 여기는 아주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저기도 동그랗게 동그랗게, 예, 생겼어요. 예. 그렇죠. 그게 가장 그 특징이에요. 아. 폭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용암이 흘러내려오다가 용암 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때 원령의 깊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속에 있던 용암의 가스가 전부 밖으로 날아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구린굴 계곡에만 12군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암이 흘렀고 가스가 하늘로 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선생님 보세요.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예, 돌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쵸. 저 겹겹이 쌓이는 모습이 바로 용암이 흘러오고 흘러오고 흘러오면서 쌓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네요. 그래서 이 계곡도 용암 계곡. 그런 용암 계곡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이제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많이 물이 내려오면은 그렇죠, 여기는 급류. 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포가 형성되죠, 폭포가.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가득 채우고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용암 폭포가. 아, 장관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비올 때.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용암 계곡에서만 볼수 있는 또 하나의 경관이죠. 선생님, 이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요? 이 물줄기는 흘러 흘러서 제주시에 있는 병문천, 삼도동의 병문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약간 비가 많이 올땐 여기다 이제 물이 흐르는 걸볼수 있겠네요, 선생님. 한라산에서는 적어도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한라산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이런 하천에 물이 흐릅니다. 그 전에 강수량은, 그보다 덜난 강수량은요, 뭐 동굴 속으로 빠져들든지, 뭐 숨골로 빠져들든지, 땅속으로 전부 빠져들고, 이 하천에 물이 거의 안 흘러요. 그러니 하천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한라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